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너 때문이야. 이럴 줄 알았어. 야, 지호.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야, 지호가 제일 나. 지호가 베스트야. 오, 오늘. 오, 지호가 오늘 진짜 베스트야. 지호 베스트야. 영광이잖아. 화요일인데 내가 이렇게 걷어줬잖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이제 많이 어울려. 이거 왜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들지? 다음은 김정국 씨 파트너입니다. 선생님. 야, 정국아 앞으로 맞이해. 저요? 아, 이거 누구야? 누구야? 아, 왜 종국이만 예림 씨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 친구예요. Alright.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뭐야? 헤어스타일도 약간 머리색도 비슷하고. 아이고, 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요. 아, 예림 씨가 나왔네. 안녕하세요. 아, 또 주주부 한다. 또 시작한다. 아, 선글라스 왜 벗어요? 갑자기. 아, 왜 벗어요, 선글라스를? 아니, 또 눈을 봐야죠, 우리가. 아, 나 친구들만 오셨으니까. 근데 아직 나오신 분이 더 계신데. 또 왜? 아, 여기에 또 있다고요? 나와요! 조정치 정인이야. 뭐야? 아니, 둘은 아니, 어, 실제 커플 아니야? 실제 커플. 아니, 실제 커플. 아니 정치는 뭐야? 뭐야? 작겠다고. 둘은 손 좀 잡고 오세요. 요즘 예능으로 데이트해 막. 아, 좀 부축 좀 해줘요. 아, 정인이 부축 좀 해줘요. 아, 여자친구 부축 좀 해줘요. 제가 서 있기도 힘들어서. 아, 정신 좀 잡아줘요, 진짜. 아, 우리 커플 씨하고. 안녕하세요. 밑에. 네. 다양한 파티다. 아, 저희 왜 또 둘이 가요? 팀이에요. 아, 왜요? 아, 그럼 정인 씨는 뭐 여기 팀 하고 싶은 사람 또 따로 있어요, 누구? 네. 누구요? 저 광수 씨. 어! 네. 아니, 저도. 누구요? 아, 광수 씨. 누구요? 아, 왜 광수 하는 건가? 야, 이거 진짜. 야, 오늘 진짜 이상한 파티인데? 아, 이게 무슨 저기요? 오늘 파티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남양. 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몽환적이네요. 아, 오늘 뭡니까? 자, 오늘은 두 분씩 한 팀이 되어서 레이스를 펼치는 짝 레이스입니다. 네네. 오늘의 부제는 짝 1%의 우정. 왜 부제가 1%의 우정인지는 미션 진행되다 보면 차차 아시게 될 거고요. 우선 한 팀당 한 분씩 나와서 하나씩 뭔가를 받아가세요. 뭘 받아? 예. 이거 어 금이다. 어 어 금이다. 야 금이야 금. 오 전화기 같은데. 어 진짜 금이네? 어, 진짜 금이. 진짜 진짜야? 진짜 금. 누구 진짜? 어 에이 오 진짜 금이네. 진짜 금이야. 진짜, 금이야. 진짜 금이야. 이거 주는 거야? 이거 주는 겁니까? 이거 리얼리? 박상민 씨 분위기 괜찮으시죠? 오 좋아 좋아. 오 야 진짜. 처음 봤어요. 어, 진짜 처음 봤어? 1kg이에요, 이거. 1kg짜리. 처음 봐. 대박. 자, 그래서 각 미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시면 골드바를 추가로 더 획득을 하시거나 예, 예. 혹은 상대 팀의 골드바를 빼앗을 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종 미션까지 가장 많은 골드바를 획득하시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뭐 다시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1등에 대해서는. 커플끼리 사랑과 우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골드바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중간에 잃어버리시거나 빼앗기시거나 그래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보관해드리지 않습니다. 각 팀별로 알아서 잘 보관하셔야 하고요. 예. 금을 획득할 때마다 커플 중에서도 누가 골드바를 보관할지 각자 의논하셔서 최종 미션까지 잘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관하실 거예요? 자, 김종국 씨 쪽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합의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각자의 차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읽어봐. C, 백스 칩으로 찾아가시오. C, 이거 여기 아니지? 망시오. 삼시오. 둘이 면허증이 없어갖고 같이 탄대요. 그래요? 아니야. 근데 아까 교수님이
예림이랑 인사할 때 되게 눈빛이 따뜻해가지고. 이 형?